요즘 추운 날씨만큼이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소비 심리도 움츠러들고 있는데요. 유일호 부총리는 설 이후 생활물가와 서민경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의 강북구에 위치한 수유마을시장을 방문했습니다. 많이 파세요. 네. 이곳은 어플 개발, 지역축제 등 전통시장의 ICT와 문화를 결합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. 현장에 도착한 유 부총리는 먼저 시장 상인들을 만나 농축수산 주요 품목들의 가격 및 수급, 매출 현황을 살폈는데요. 소비자 심령이 너무 짓두고 그냥 고감을 먹어라. 유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. 어렵지만 네, 많이 사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현장 점검을 마친 유 부총리는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한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도록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강화하고 청량상인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월 중에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. 정부로서야 당연히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하시는 겁니다. 잘 돼야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.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테니 꼭 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민생경제의 축소판인 전통시장.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통시장 골목골목에 퍼지고 대한민국 경제도 활력을 찾길 기대해봅니다.